안녕하세요. 어쿠스틱 갤러리의 기타 리뷰 콘텐츠 어겔 기어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부쉘 기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네. 저희 준우쌤이 들고 있는 BG41B 모델 하고요. 자, 제가 여기 들고 있는 BG52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부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네. 부쉘이라고 하면 사실은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부쉘이란 브랜드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디서 만들었냐?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질문하시는데, 네. 일단 캐나다입니다. 그 드라마 도깨비의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퀘벡. 네, 퀘벡에서 만들어요. 부쉘 같은 경우는 아디론닥 스프루스의 벌목권을 갖고 있어요.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벌목권을 갖고 있어서 여러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있죠. 뭐 산타크루즈, 뭐 테일러, 마틴, 뭐 여러 업체들에 이제 아디론닥 스프루스를 공급을 합니다. 네, 이스트만 기타에도 이제 부쉘에서 아디론닥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무기예요. 아디론닥 스프루스를 살려면 이게 엄청 비싸거든요. 보통은 뭐 마틴이나 테일러나 이런 브랜드, 뭐 콜링스, 뭐 브루주아 이런 기타들도 이제 시트카 스프루스 기본인 기타를 만약에 뭐 커스텀 옵션으로 넣어서 아디론다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커스텀으로 넣는 거에 대한 옵션비 제외하고도 상판 바꾸는 데만 거의 100만원 이상 듭니다. 이제 그 이유, 비싼 이유가 그 원자재 값이 엄청 비싸서 그래요. 아디론다 한 장에 몇십만원 하거든요. 남들은 몇십만원 주고 사오는 걸 거의 뭐 나무를 베가지고 그거 뭐 원가 해봤자 인건비랑 뭐 이런저런 관련된 이제 뭐 코스트 정도 비용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어지간한 이게 지금 뭐 한 400만원 정도? 대략 400만원 정도의 금액에서 옵션 붙으면 뭐 450, 뭐 490 이렇게 가는데 이게 뭐 아디론닥 A4개짜리 기본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게 메이드 인 캐나다 그리고 마감도 좋고 소리도 엄청 뻥뻥 터지고 좋은데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뭐 400 초반이면 사실은 아디론닥을 쓰는 것 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또 브레싱도 아디론닥이야. 원래는 이 브레싱을 뭐 시트카나 뭐 다른 나무들을 쓰는데 부쉘 같은 경우는 브레싱도 아디론닥이라 이게 딱 긁으면 이렇게 단단하게 빵 하고 터져요.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요 모델은 이제 BG41B라는 모델이에요. 블루그래스 구즈는 BG로 시작을 해요. 근데 요거는 블루그래스 구즈 모델이고 뭐 사운드 홀이 조금 더 커요. 일반 모델보다. 네, 약간 더 크게 나와 있고 원래 블루그래스 기타들이 사운드 홀이 좀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네. 네, 그래서 사운드 홀이 조금 커서 소리가 안에서 좀 돌아 나오는 느낌보다는 빵 하고 바로 딱 탄열하면 바로 좀 튀어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직진성이 좀 있구나. 네네. 그리고 좀 시원시원하게 좀 바로 앞에서 쏟아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고 예, 블루그래스 모델은 여기에 이제 가운데 지판 부분에 이 B라고 네, 이 마크가 있습니다. 12플랫에 네, 12플랫에 되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OM 하이브리드 바디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이즈 면으로 봤을 때는 OM 모델이랑 뭐 크게 차이는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약간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뭐 그게 뭐 되게 유의미한 그 정도 차이는 아니라서 일단은 OM 바디 약간 얄쌍한 것 같긴 하네요. 네네. 근데 마틴보다 지금 OMJM 쓰고 계신데 그거보다 약간 더. 네네. 근데 얄쌍한 거 치고는 소리가 좀 깊죠. 너무 커요. 아 맞아. 성량이 엄청 커요. 이게 맞아. 처음에 딱 열어가지고 뚝 했는데 네네. 깜짝 놀랐어요. 어허. 너무 커가지고. 맞아. 그 BG 다음에 숫자가 41이 되면 요 4는 축구판을 마호가니를 쓴 모델은 이 4로 시작하고요. 4-1에서 그 1은 그 OM 하이브리드 바디 일 때. 이제 여기 제 옆에 갖고 있는 게 이제 BG52 모델인데 설명을 좀 간단히 연결해서 좀 드리자면 52라는 숫자의 앞에 5자 숫자는요. 축구판을 인디안 로즈우드를 사용한 경우에 5로 시작이 되고 52잖아요. 얘는 드레드넛 바디라서 2. 2. 그래서 52. 아까 쟤는 마호가니 OM이라 41.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블루그래스 모델이고요. 아까 이제 조금만 더 연결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지금 바인딩은 메이플이 기본 바인딩이에요. 나무 바인딩을 지금 사용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에보니 지판에 에보니 브릿지 사용하고 있고 이제 넥은 이제 원피스 마호가니 넥. 네, 원피스 마호가니 넥을 쓰고 있고 이 블루그래스 구즈 모델들은 헤드머신이 15:1 기어비로 나가는 이제 고도 헤드머신
그것도 헤드머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이제 옵션 팩이라고 그래서 옵션이 좀 적용된 모델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상판에 버스트 색상이 들어가 있어서 버스트. 버스트 색상이 들어가 있어서 BG41-B.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자면 여기 이제 후판을 보시면 이게 색상도 그렇고 조금 좀 다르지 않나요? 요거는 특별히 브라질리언 마호가니라고 네, 브라질이란 이제 나라 자체가 뭐 위도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적도에 가깝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고 뜨거운 나라잖아요. 굉장히 마호가니 치고는 좀 더 좀 밀도감이 있고 좀 단단한 느낌이 있는 마호가니예요. 네, 그 부분은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사운드적으로도 좀 달라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기타에 대한 설명 마치고 네. 사운드 샘플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사운드 샘플 듣고 왔는데 네. 일단 기타에 대한 연주 소감을 듣기 전에 일단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쉐리 마틴과 테일러의 약간 중간 성향이다라고도 얘기하시는데 네. 좀 준우쌤은 그 말에 좀 동의하세요? 어떠세요? No,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절대인가요? 좀 약간 과한 표현이긴 한데 어디까지나 네. 네. 120% 개인적인 아, 견해일 뭐 뿐이니까 개인적인 견해야 뭐 참고 네. 정도만 네네네. 해주시면 감사할 네. 것 같아요. 마틴이랑 테일러의 중간 정도다라고 네. 하면 저음도 좀 풍부하고 아하. 고음도 잘 살아있고 중음 때도 기분 좋게 이렇게 싹 밀어주는 아하. 그런 느낌인데 차라리 그런 거라면 콜링스 같은 기타가 아하. 더 콜링스. 맞다고 보고요. 네네네. 네. 더 맞다고 보고 네. 이 부쉘이라는 브랜드는 네. 노선 자체가 아예 다른 느낌 결 자체가 좀 다른 느낌이에요. 한마디로 부쉘은 무슨 기타다라고 하면 한마디로 자르면 네. 부쉘은 그냥 세션 기타예요. 세션 기타. 그냥 무조건 세션 기타. 오. 이게 왜 그렇냐면 네. 치면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너 이런 거 친다고? 그래 어디까지 하나 한번 해봐. 내가 다 해줄게. 어허. 내가 다 커버 해줄게. 어허.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일렉 기타 같은 경우에도 네네. 세션 하시는 분들이 그런 하이엔드라고 속칭 이렇게 네. 일컬어지는 네. 거 네. 제임스 타일러라든지 네. 존서, PRS 네. 이런 악기들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악기들을 쓰시는 이유 자체가 그런 음질의 해상도 네. 그리고 이제 뭘 갖다 대도 다 커버해줄 수 있는 다 받아주니까 전용성. 다 받아주니까 뭐 너 블루스 쳐야 돼? 너 팬더 없어? 근데 뭐 이거 써?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부쉘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언급이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몇 번 됐겠지만 극성 마틴 네 마틴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극성 로즈 이렇게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 10년 이상의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취향이 네.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진 건 딱 두 대밖에 없었어요. 대박. 근데 그게 뭐였냐면 네, 네. 브루즈와 제네레이션 네, 네. OM 빈티지 라인이랑 네, 네. 요거. 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이제 임선호 씨, 네, 저희 우리나라 뭐 거의 세션에 지금 뭐 마커스에, 네, 네, 그 부쉘 기타를 정말 극찬을 하시면서 쓰시는데 확실히 그 이유가 있구나. 맞아요, 진짜 왔답니다. 아까 잠깐 이제 연주하실 때 이제 평을 하신 걸 또 들어보니까 밸런스가 정말 기가 막히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장난 아니에요. 그런 밸런스가 엄청 좋은 면 때문에. 사실은 좀 그 세션 기타로 딱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레코딩을 만약에 다닌다고 하면 저만 해도 레코딩을 가면 네. 엔지니어 분들마다 작업실을 구성해 두신 그런 룸 어쿠스틱의 조성이 네. 또 다르기도 하고 네. 마이크나 뭐 케이블, 뭐 프리앰프의 네. 종류, 네. 맞아. 뭐 사용하시는 시퀀서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 천차만별로 나뉘게 되는데 이게 네. 기타가 어느 정도 이 그 바운더리를 세이브를 해주면. 네. 어디에서 가도 튀지 않으니까 어디에 가서 뭘 치더라도 기본 이상은 키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애초에 기타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자체가 가격 대비 괜찮다,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구나. 뭐 이제 뭐 한 가지 팁이라면 팁인데 아디론닥 스프루스와 같이 단단한 목재를 쓴 새기타는요. 처음에 소리가 되게 안 터져요. 근데 물론 얘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기타인데도 우왕 나오지만 이제 그 얘기인 즉슨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요 이게 진짜 어마무시해져요. 잠깐만 이게 안 터지는 소리가 이게 안 터지는 소리야 이렇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기타인 상태보다 소리가 갈수록 확 열린다. 포텐셜을 어마어마한 포텐셜을 갖고 있는 게 이 부쉘이에요. 그럼 부쉘뿐만 아니라 뭐 마틴이든 테일러든 아드론닥을 쓴 그런 기타들은 어마어마한 포텐을 갖고 있는 기타들이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부쉘 기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네. 아직은 좀 생소하긴 하지만 지금 뭐 교회 쪽 예배 사역자들 중에서도 지금 저 아이자야 61에서 네. 또 사용하고 계시고 아까 실제로 준우 쌤이 들고 있었던 BG41 B 모델 네, 요 모델은 아이자야 61에서 사용하는 똑같은 모델이에요. 네. 아이자야 61 기타라고 하면 요 모델입니다. 일단 그런 상태고 해서 아이자 61 그리고 좀 제이어스도 사용 중이시고 마커스의 심종호 간사님 그리고 임선호 이제 형제님 네, 두 PD님 네, 두 분 다 지금 사용 중이시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이제 세션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 인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핑거 연주 하시는 분들에게도 해상도가 좋아서 괜찮죠? 좀 되게 새로 네, 뭔가 네. 눈여겨볼만하게 된 브랜드 같네요. 네, 네 맞아요. 어쨌든 버사타일한 그런 이제 다방면에서 굉장히 이제 그 중간 이상의 그 중상 이상의 좋은 퀄리티를 내어줄 수 있는 기타니까 한번 와서 연주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